체약거. 체는 캐다란 뜻이고 약은 약초입니다. 그는 갈그자니까 체약가면 약초를 캐러 가셨다 이런 얘기죠. 스승님께서는 약초를 캐러 가셨는데 가셨습니다. 지제차산중. 지는 다만지자죠. 다만 이 산속에 있을 젠자니까 이 산속에 계신데 즉 이 산속에 계신 것은 확실한데 운심부지처라. 구름이 저렇게 끼어 있어가지고 부지처 그 스승님 계신 곳 고쳤지 아니에요? 그 계신 곳을 모르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약초 캐러 가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산속에 있는 것은 분명한데 지금 저 보니까 구름이 저렇게 끼어 있어가지고 어디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죠. 여기에 운심부지처라는 이 표현을 통해가지고 언자가 살고 있는 곳이 어떤 곳인가 언자가 살고 있는 곳의 분위기를 충분히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시는 재밌는 게 동자에게 물었더니 시의 세구가 다 동자의 답변으로 끝내고 있죠. 그리고 그 답변으로 끝나고 다시 다른 얘기가 없음으로써 상당히 여운을 남기고 있는 그런 것이 이 시의 특징이겠습니다. 그럼 이 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하 문 동자 언사 체약 거 지제 차산 중 운심 부지 처. 계속해서 다음 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사 병주 이십상. 병주에서의 나그네 생활 이미 10년. 귀심 이랴 억 함양. 돌아가고픈 마음에 밤낮 함양만 생각했다. 무단 갱도 상건수. 무단히 또 상건수를 건너가게 되어 강망병주 시 고향. 병주를 돌아보니 이게 바로 고향이었네. 예, 고향을 그리는 그런 시인데 시를 들어보시고 아시겠지만은 타향이 오래 살다 보면은 도리어 고향같이 느껴진다는 그런 시입니다. 그럼 이 시를 한 구절씩 분석하고 음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볼까요? 도상근. 도라는 것은 걷는다 이런 뜻이죠. 상근이라는 건 지명 이름인데 강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상근을 지나면서 이런 얘기죠. 상근을 지나면서 첫 구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객사병주 20상. 객사라는 것은 나그네의 집이 객사인데 나그네로 산다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병주. 병주라는 곳은 지명입니다. 지금 중국의 산서성 태원시에 해당하는 곳이겠어요. 그럼 객사병주 하면은 병주라는 곳에서 객으로 산지, 나그네로 사는지, 이 십상. 여기에 십상이란 말을 보십시오. 십상의 상은 성상이란 뜻으로 해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십상하면 10년이란 얘기예요. 자, 그럼 시를 다시 보면은 병주에서 나그네 생활을 한 지 이미 10년이라서 귀심이랴 억함양. 귀심, 돌아가고픈 마음이. 돌아가고픈 마음, 어디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일까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죠.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 이랴, 밤낮으로 이런 얘기죠. 밤낮으로 억함양. 억은 그리워하다 하는 뜻이죠. 함양은 지명입니다. 지명인데 오늘날로 치면은 중국 장안 서북에 있는 지명인데 여기서는 장안이 있는 그 지역을 뜻하는 말로 보면 되겠어요. 그럼 기심이랴억 함양하면은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 밤낮으로 함양을 그리워했다네. 그럼 여기에 첫 두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뭡니까?
가도라는 시인이 고향이 어디예요? 고향은 함양이다 하는 걸 알 수 있겠고. 그런데 지금 어디에 살았더랬어요? 병주에 살았습니다. 어느 얼마 동안 살았습니까? 10년 동안 살았다는 얘기죠. 고향인 함양을 떠나가지고 10년 동안 타양인 병주에서 살았더니 늘상 고향 함양 생각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무단갱도 상근수하니. 무단은 그냥말로 무단이도 이런 얘기죠. 무단이도 갱도할 때 다시 걷는다 이런 얘기죠. 상근수, 상근수라는 것도 지명입니다. 이 상근이라는 것은 강 이름인데 중국 산서성 대동 남쪽을 흐르는 강 이름이에요. 상근수 하면 뭡니까? 상근의 강물이라는 얘기겠죠. 무단히도 까닭없이 또 다시 상근의 물을 건너게 되니. 여기 내용은 뭐겠어요? 함양을 떠나가지고 병주라는 곳에서 10년 동안 살았는데 또 말이죠. 병주를 떠나가지고 상근수를 넘어가지고 다른 타지로 가게 된 것입니다. 무단이란 말이 재미가 있어요. 인생살이라는 게 말이죠. 우리 생각에는 다 목적을 두고 움직일 것 같아도 사실 따져보면은 우리 인생사라는 것이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어떤 다른 주제자가 있어가지고 정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단이죠. 무단이도 다시 상근수를 건너게 되어 강망병주시 고향이라. 강망이라는 건 돌아본다는 얘기입니다. 돌아본다. 병주. 병주를 돌아보니 시 고향. 이 시자죠. 이게 고향이었다네. 그러니까 병주에 있을 때는 맨날 자기가 타향살이 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고향인 함양을 그리워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10년